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친구 조은글.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친구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벌써 가슴이 뛰고 바라보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옷깃 스칠 것이 염려되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걸어야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어깨에 손 하나 아무렇지 않게 걸치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더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커서,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자신을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보다는 자신과 비록 어울리지 않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절실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하고픈 말이 너무 많아도 상처받으며 아파할까봐 차라리 혼자 삼키고 말없이 웃음만을 건네줘야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허물없이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절실해질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찻잔을 앞에 놓고 마저 할 수 있는 사람, 밤새껏 투정을 해도 다음날 웃으며 편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비 맞추며 사는 게 더 내 속내를 마음 편히 털어놓고 받아주는 친구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 탓이겠지요. 그리고 고민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전화하여 마음을 털어놓거나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끝으로, 아내는 청년 시절에는 연인, 중년 시절에는 친구, 노년기에는 간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으면 아내를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 항상 타의 모범이 된 선배의 말에 따르면 아내가 있어 풍족한 삶은 아니었어도 언제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이 생에서 단 한 번 만나 저 생에서 다시 만나기 힘들 아내, 이번 인생 오직 단 한 번뿐, You only live once. 나이 들수록 아내부터 챙겨야 합니다. 다음 두 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